그리고 스페인 거 결승인데 이것도 뭐 그냥 이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좀 빠졌지만 그냥 돌리도록 할게요. 에이바르가 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 3대 0 가볍게 이겼죠. 알칸타라, 프랭키 더 용, 로베르토의 골로 3대 0으로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이제 저희는 지금 이번 시즌에요. 스페인컵 우승, 슈퍼컵 우승, 유럽 슈퍼컵 우승,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만 남았는데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하면 전부 싹쓸이에요 그냥. 지금 사실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하면은 더 이상의 목표가 없어요. 아, 그건 좀 아쉬운데요. 자, 트레블이 아니고 쿼드러플. 근데 스페인컵 우승하면은 그거 민헨한테 돈 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네. 아, 주죠. 아, 레온 고레츠카 초반 그 계약 때문에 스페인컵 우승하고 지금 민헨한테 47억 줘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우승 안 한 건데. 라리가 33라운드입니다. 셀타비고와의 경기고요. 누캄프 홈 경기입니다. 자, 세메도 잘 봤고요. 와, 뭐야, 단독 돌파? 하버츠, 더용, 메시. 메시가 하버츠. 와, 하버츠 시즌 다섯 번째 골. 세메두와 하베르츠의 골로 2대0은 좋았는데 세메두가 얼마나 부상을 당했을지 모르겠네요. 4개월 3-4개월이면은 끝났네요. 이번 시즌은 끝났네요. 야, 너는 너무 많이 다친다. 자, 그리고 안수파티가 정확한 슛 훈련을 끝냈다고 해요. 자, 다 달았죠? 훈련 평점 10점 또 뭐야? 난리 납니다, 진짜. 현재의 능력은 157까지 올라가 있고요. 레온 구레츠카 완전 회복. 와, 다행히 세메두가 간 이후로 구레츠카가 돌아오고 있네요. 라리가 34라운드 빌바오와의 경기입니다. 안스파티 가로채기. 직접? 와, 이걸 직접 해결해요? 정확한 슛 그 연습한 보람이 있나요? 고레츠카, 와, 대포알. 복귀전에서 대포알 슛을. 와, 추장거리 골이 아니었나 싶어요. 와, 루카쿠 시즌 38번째 골. 지금 몇 경기 안 남았지만 40골 가겠어요. 경기 3대0으로 종료됩니다. 안스파트의 정말 정교한 슛이 하나 있었고요. 고레츠카의 대포알 슛, 그리고 루카쿠가 또 가운데서 받아먹는 그런 헤더를 보여줬고요. 자,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 리버풀과의 경기입니다. 불길한 또 안필드에 와있어요. 그런 위험한 패스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올라가세요. 루카쿠 한 방에 뚫었어요. 덴벨레가. 피르포, 저희가 초반에 판매했던 애죠. 살라, 조던. 오, 잘 막았고요. 자, 저희도 선수 교체 갑니다. 안스파티. 아, 경기가 너무 답답해요. 한 방에 넘어가고요. 살라. 야, 자책골 당할 뻔했다. 뭐해? 너네 집중 안 할거야? 자, 더리우트 높이 알칸타라 걷어내고 메시가 받았고요. 자, 메시 개돌입니다. 메시의 돌진. 아, 너무 약하다. 소문난 전체 먹을 거 없다는 말이 딱 이거네요. 아, 0대0 그대로 끝났습니다. 지금 비아레알 전을 하고 바로 또 리버풀인데 주전을 다 빼야 되겠네요. 라리가 35라운드 비아레알과의 경기입니다. 지금 또 3일 후에 리버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주전 좀 쉬게 해줘야 돼요. 리버풀과의 경기 때문에 리키푸치가 또 나와 있고요. 와, 안스파트 혼자서 덴벨레 올려주면은 오케이, 렁글레 시즌 첫 번째 골이네요. 상대가 퇴장 당하자마자 렁글레 골. 와, 푸치가 선발로 나와가지고 지금 알칸타라하고 그거 체력 관리 때문에 푸치가 나왔는데. 와, 그리고 원래 푸이그, 여기 FM2020에서는 푸이그라고 나왔는데 제가 푸치로 이름 바꿔놨습니다.
아이고 이런 구레츠카. 와 구레츠카가 프리킥까지 해줘요. 마이선 여포 같은 놈. 자 경기는 4대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안수파티가 1분도 되기 전에 45초에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푸치도 놀라웠고 구레츠카 프리킥 와 엄청났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2차전입니다. 리버풀 저희가 초반에 안필드로 가서는 조금 재미없는 경기를 펼쳤는데 지금 이제 누캄프죠. 화끈한 거 보여드립니다. 상대는 이제 디발라가 빠지고 다시 피르미누가 나왔어요. 아놀드가 올라가면 마네. 오, 야, 이거 못 킬 뻔했다. 슈테켄. 자, 만들자. 로베르토 만들자. 오! 덴벨레! 자책골인가요? 덴벨레가 넣었어요? 좀 잘 못 봤어요. 어쨌든 로베르토의 크로스를 덴벨레가. 메시가 앞으로. 메시가 가서. 아이고. 와, 크로스 잘 봤고요. 알칸타라 받아서. 알바. 더용 알칸타라, 덴벨레 알칸타라, 더용 알칸타라 큰 경기에 강하죠. 노련해요 덴벨레. 루카쿠 얘네. 그리고 이거 부상도 안 바꿔주고 피르미누 걷어내고 덴벨레가 루카쿠가 받아서. 자 메시 잘 봤다. 메시다 또 덴벨레한테 잘 빼줬고요. 아니 1대0은 좀 아쉬운데 더 때려 넣자. 에이 아쉽다. 약간 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그런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리버풀과의 경기입니다. 생 페테르 브루크 자리를 예약했다. 이건 어딘가요? 이번 결승전은 러시아네요. 와 결승 유벤투스입니다. 날강도는 혼내주러 갑니다. 자 이제 저의 감독 두 번째 시즌도요. 리그 3경기와 챔피언스 리그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지어야죠. 덴벨레 자 제발. 오케이 와 덴벨레 잘한다. 덴벨레 페널티킥이죠. 넘어졌죠. 자 루카쿠 득점 감각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와 루카쿠. 아 루카쿠 페널티킥을 너무 아쉽네요. 경기는 1대0 우스만 덴벨레의 골로 마무리가 되고요. 부스케츠의 잠재적인 문제. 부스케츠는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 현재 구단에서 모든 걸 이루었으니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 오호. 사실 저하고 같은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부스케츠가 이적을 고민 중이라. 메시에게 요청. 불만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부스케츠와 문제를 논의해 볼까요? 새로운 도전을 찾아 구단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여기선 다 잃었다. 자네 앞길을 막고 싶지는 않으니까 시즌이 끝나면 보내줄 테니 기다리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시즌이 끝나면 보내줄게요 부스케츠. 이러면 우리도 새로운 또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을 해야 되겠네요. 루카쿠 그렇죠. 시즌 39번째 골. 자 40골까지 하나 남았어요. 메시 페널티킥이죠. 좋아요. 와 또 막히는 줄 알았다. 크로스. 와 루카쿠 시즌 40번째 골 드디어 장렬합니다. 토디버가 떨궈지고 루카쿠가. 루카쿠의 두 골과 메시의 페널티킥으로 3대0으로 승리했고요. 루카쿠 40골. 와 진짜 난리 난다. 자 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요. 최종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34승 3무 승점 105점. 와 엄청나죠. 그리고 98 지금 골을 98골이나 넣었어요. 루카쿠는 득점 1위, 메시가 2위, 그리고 메시는 도움 20개. 와 자 마지막 경기 갑니다. 마지막 경기에요. 다치지만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돼요. 미란다 정말 많이 성장했고요. 루카쿠 그렇죠. 미란다의 도움. 루카쿠는 41번째. 득점이 어디까지 가나요? 안스파티. 자, 안스파티 개돌. 그냥 다 제껴. 아, 아깝다. 고레츠카! 여포, 가자! 진짜 제가 여기 두 시즌 하면서 진짜 효과가 제일 좋은 애는 고레츠카, 루카쿠,
뭐 이런 애들 뭐 메시는 뭐 당연한 거고요. 좋아요. 프리킥 시즌 33번째 골.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그냥 날아다녀요. 몸이 가볍거든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가자 파티! 안수 파티는 시즌 15번째 골. 이란다가 파티에게 주기만 하면 돼. 그렇지. 어! 페널티킥. 좋아요. 몇 골이죠? 시즌 34번째 골. 더용. 로베르토. 와, 로베르토도 깔끔하게 6-0 전반 38분. 토디보까지. 와, 뭐 센터백 저렇게 잘 쳐. 토디보까지 해서 7-0입니다. 메시 올려주면은 더리우트. 아, 더리우트까지 넣었으면 완벽한데. 안수파티 충격 안 돼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루카쿠가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자꾸 다쳐요. 자, 7-0 굉장한데 지금 루카쿠하고 안수파티하고 다쳤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챔피언스리그만 남았는데. 안수파티 3-4주 와, 결승에 못 나와. 와, 안수파티는 앞날이 짱짱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투여할 순 없습니다. 팀 닥터에게 맡겨게요. 루카쿠는 다행히 하루입니다. 와, 자, 모든 경기가 끝났죠. 일주일 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만 남았습니다. 안수파티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출장 불가인 건 너무 아쉽죠. 리그 패배 최저 기록 경신. 아, 맞네. 잠깐만. 아, 그걸 생각 못했네. 아, 우리 무패 우승도 했네요. 와, 정말 모든 걸 다 잃었네. 리오넬 메시는 스페인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 됐고요. 수상을 축하합시다. 그리고 루카쿠는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2위는 메시. 루카쿠의 수상도 축하해주고요. 헤어슈택은 올해의 키퍼 축하해주고요. 올해의 감독은 저고요. 자, 최종 결과입니다. 루카쿠 29골, 메시 26골. 평점은 메시 1등. 메시가 도움은 21개. 그리고 MVP로 메시가 1등입니다. 지금 보시는 평점에서 우리가 1, 2, 3, 4, 5가 전부 우리 팀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수단 골을 좀 정리해볼까요? 루카쿠가 41골, 메시가 34골. 이건 시즌 총이에요. 그리고 고레츠카 17골, 안수파티 15골, 알칸타라 7골, 덴벨레 6골, 로베르토 6골, 카이 하베르츠 5골. 와, 후반기에 와가지고 5골이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트링캉 3골, 세메두 3골, 와기에 3골, 토디보 2골, 더리우트 2골, 더용 2골, 오시멘도 2골, 피케 2골, 렁글레 1골, 푸치도 1골, 부스케츠 1골. 전부 다 뭐 무난하게 넣었는데, 와, 루카쿠의 41골이 진짜 놀랍네요. 그리고 고레츠카의 17골도 굉장히 좀 놀랍죠. 그리고 안수파티는 어디까지 성장했을까요? 와, 158까지 성장을 했네요. 아, 근데 다친 게 너무 아쉽다. 유럽 대회에서 힘겨운 도전을 앞둔 유벤투스. 저희는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우리의 우세가 당연히 점쳐지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복부 근육을 다쳐서 선발에서 제외된다. 와, 우리는 안수파티가 제외되고 넬송 세메도가 제외되는데, 아, 호날두 놈 나와야지. 이게 볼거리가 좋은데. 아, 아, 이놈 왜 다쳤어. 아쉽네요. 이거 호날두의 특성은 중거리 슛과 강력한 슛, 그리고 오버헤드킥, 현란한 개인기, 양쪽 측면에서 중앙 침투, 이런 특성이 있네요. 그리고 최적의 포지션은 라움도이터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영광을 한 번 더. 러시아로 갑니다. 어? 앙투안 그리즈만. 숙적관의 대결. 아, 그리즈만이 유벤투스로 갔죠. 야, 이건 또, 야, 이재미가 나오네. 날강도가 없어도 이재미는 버릴 수가 없죠. 자, 갑니다. 야, 이게 남았었구나. 그리즈만이 드디어 여기서. 유튜브 각을 그리즈만이 잡아주네요. 아, 제목 이거 뭘로 정하지? 그리고 저희는 페널티킥 꼼꼼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 시즌 모든 경기를 마무리하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러시아 생페테르부르크 경기장이고요. 호날두가 이 팀에서 7.85, 메시보다 낮죠? 득점 40점, 루카쿠보다 낮죠? 피아니치 14개, 메시 26개. 우리가 압도적으로 훌륭해요. 자, 마지막 경기 최종전입니다. 상대팀의 지금 최종 스트라이커로 그리즈만이 보여요. 이과인과의 투톱이고요. 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팀 마지막 경기 최종 선발 라인업입니다. 여기 지금 안수파티가 빠진 게 좀 아쉽지만 루카쿠, 덴벨레, 메시, 알칸타라, 구레츠카, 더용, 미란다, 더리우트, 토디보, 로베르토, 그리고 테어슈테겐 키퍼고요. 갑시다. 우린 점유율만 올라오면 점유율이 자꾸 왜 그래? 점유율이 이러면 안 돼요. 자, 점유율부터 가지고 오세요. 점유율 올라오죠? 자, 토디보, 메시, 로베르토, 메시, 로베르토가 올려주면 루카쿠, 덴벨레. 도용 왜 그래? 마지막 경기에서 왜 그래? 도용 마지막 경기에서 왜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점유율을 가져왔거든요. 이제는 때립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카이 하베르츠 바로 들어가고요. 하베르츠 뒤에 유란다, 하베르츠, 도용. 자, 가운데 고레츠카. 가자 양아들 고레츠카. 두 번째 시즌 마지막 경기 결승전은 고레츠카가, 우리 양아들 여포가 적토 맞을게. 앙투안 그리즈만. 드디어 공을 잡나요. 피아니치. 자, 루카쿠가. 너 그러다 퇴장당해. 피아니치 루카쿠한테 퇴장이죠. 꺼지세요. 어디 루카쿠한테. 가자. 강하게 가자. 자, 그리고 부스케츠 밝게 해줍니다. 마지막 가기 전에 밝게 해줘야죠. 자,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피케도 밝게 해줍니다. 저는 정이 많은 감독이에요. 그러면 더 강한 요구. 가자, 끝내자. 자, 끝냈습니다. 뭐 골은 많이 안 나왔지만 고레츠카의 그 골로 와, 굉장히 흥분이 됐고, 마지막에 또 부스케츠와 피케까지 넣어주면서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1대0 레옹 고레츠카, 여포 고레츠카죠. 여포 고레츠카의 골로 이겼어요. 그리지만 평점 최하 부진. 아이고, 좀 잘하길 바랬는데. 너 가서 몇 골 넣었니? 가서 그래도 6골 넣었네. 잘하길 바랬는데 아쉽네요. 승리함에 따라서 257.12억을 또 받았고요. 우리는 놀라운 퀀터프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챔피언스 리그, 프리메라 디비전, 스페인컵, 스페인 슈퍼컵, 유럽 슈퍼컵. 와, 모든 대회를 다 이긴 거예요. 클럽 우승. 게다가 리그는 무패 우승. 엄청납니다. 챔피언스 리그, 와, MVP 여포 고레츠카. 여포 고레츠카가 MVP고요. 리그 우승 메달도 쭉 가고요. 와, 자랑스러운 우승의 날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2년 연속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요. 와, 무적의 팀 달성 과제도 떴네요. 아, 이게 진짜 엄청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걸 지금 두 시즌 만에 이뤄낼지는 몰랐는데, 사실은 저는 그랬어요. 첫 시즌에 방송을 위해서 좀 바랬던 거는, 첫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못하고 두 번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세 번째 마지막 시즌에 모든 걸 이루는 그런 걸 좀 바랬는데, 이게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제 실력과는 관계없이 그냥 우승을 다 해버렸죠. 그래서 아까 부스케츠의 그 모든 걸 다 잃었다는 그거에 동감하는 게, 지금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다 이겼어요. 싹 이겼고 우리 유망주도 다 키워냈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3년을 하려고 그랬는데 2년차 여기서 이 바르셀로나 게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으시면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딱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얘네가 너무 잘해요. 선수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돈을 계속 주는데 어떻게 해. 돈을 다 썼는데 또 1,771억을 또 줬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돈을 계속 주는데. 이거 여기서 이 완벽한 라인업에 슈퍼스타가 또 한 명이 또 들어와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번 시즌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메시는 183까지 떨어졌네요, 능력이. 지금 3년차 때.
그리고 우리 안수 파티는 그래도 158 최종 스코어고요. 자, 여기서 모든 시즌은 마무리 짓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